정 배배다리 아이야구. 저희는 이천 거북놀이 보존회입니다. 아, 이천 거북놀이 보존회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 지정된 민속놀이고요. 거북놀이라 하면 수순잎으로 거북이를 만들어서 8월 추석에 저녁에 그 집집마다 복거북이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복을 빌어주는 민속놀이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코로나로 너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저희 공연을 보면서 흥겨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건강하시고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마감되면 다 같이 만나서 즐겁게 흥겨운 민속놀이와 함께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네 사람들! 예! 아, 동네 사람들! 예!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추석 날이면 거북놀이를 하면서 만복 수복도 빌고 신명사에 또 놀아재끼기도 하고 하는데 아, 그놈의 코로나가 무언가 때문에 벌써 여러 해 동안 못했으니 아, 올해는 그래도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우리 거북놀이 신명나게 놀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거북이도 오랜만에 출장이라 아 게다가 올해 새해 이 추석을 맞이해서 거북이가 또 새로 단장을 했으니 우리 거북이에게 치성부터 드리고 가세. 동네 사람들! 예! 우리 거북이에게 이렇게 치성도 드렸으니 우리 마을로 들어가서 만복수복을 한번 빌어드려야 되는데 아 우리 거북이가 어떤 거북인가? 복거북이야! 아 복거북이지 그럼 그렇지 그렇고 말고 우리 인간 세상에 만복수복을 빌어주려고 이 등껍데기에다가 그냥 망고 목록을 가득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 제쳐놓고 우리 마을을 찾아주신 복거북이지! 그렇지! 이 복거북이가 우리 마을까지 올 적에는 저 동해바다 높은 파도를 넘고 태백산맥 높은 줄령을 넘고 그리고 우리 복거북이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을 돌아서 우리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까지 왔으니 우리 마을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갖고는 우리 마을 가가호 만복수복 가득 빌어드리세.
들어. 좋아. 자, 동네 사람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을 우물에 도착을 했는데. 쉬고! 아, 우리 이 복거북이가 누구신가? 봉해! 용왕이 아니지요! 그렇지, 그렇지. 비를 관장하시고 물을 관장하시는 동해 용왕께서 아드님이신 우리 복거북이를 운기 인간 세상에 보내주셨네! 자, 이렇게 우리 들녘을 바라보니, 아, 우리 인간들이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 농사밖에 더 있겠는가? 얼씨구! 아, 이 농사에는 뭐니 뭐니 해도 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암 그렇지! 아,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건강하려면 우물물이 맑아야 될 거 아니야? 얼씨구, 얼씨구! 그래서 우리가 이 복거북이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요. 알기나 알아! 얼씨구, 좋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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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복거북이하고 함께 해전마다 연연히 이렇게 이 우물에서 좋은 굿도 하고 거북놀이를 들으니까는 올해도 풍년이요, 내년에도 대풍이라. 얼씨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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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서 우리 이 맑은 물 좀 많이 펑펑 솟구 치라고 우물 고사 드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좋지! 동해 청재용왕, 서해 백재용왕, 남해 적재용왕, 북해 흑재용왕, 중앙 황제용왕님! 예!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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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대한 가뭄에도 우리 마을 우물에서 물이나 철철철철 나게 하여 주시옵고, 구년지수 장마에도 우리 마을 우물의 설랑은 맑은 물만 콸콸콸콸 솟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 샘물을 먹는 만인간 수명 장수를 빌어이다. 아이, 그래도 올 한 해 우리 동네가 풍년이 들었고, 아이, 내년에 풍년 들라고 농사 뿌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좋지! 좋지! 열심히! 박성 나섰다 칠패 팔패 청패 배달이 아여공의 신방을 남태령을 넘어서니 갈 곳이 막연구나. 아, 수고. 들녘을 내다보니 농사밖에는 짓 것 없네. 농사라 하는 것은 전 알지 대본이라 실농시 본을 받아 농사 한 철을 지을 적에. 아이고. 높은 데는 밭을 갈고 얕은 데는 돈을 풀어 물이 술렁 수답이냐 물 말렀다 건답이라 건답 수답을 다 버리고 시한 뱀이 고라이실에 좋고 좋는 가려낼지. 아! 아이고. 어떤 뱀실 심었더냐 아래 윗역 경상배 경기 이천 자첩에 김포 통진 필다리 고개 길다 황새찰 꺽꺽 부르다 쟁기찰 혼자 먹어라 돼지찰은 여기저기다 심어놓고. 아, 좋다.
10월이 당도하니 아랫동네 선모습 윗동네 선모습 신술잔이나 먹은 듯이 곰방대 물고 잔뱅이 입고 우걱 낯을 둘러차고 꼭두상식 까딱거리며 아삭바삭 헤어다가 이드렁 저드렁 널어도돼 잘한다! 행복같은 여아인들 또아리 받쳐 쳐드리고 황소같은 버섯들은 지게 받쳐 쳐드릴지 시구야 좋다 아저라 그건 못쓰겄다 오만은 역덕이라 웬간 오만을 부를지 자각뿌리 우걱뿌리 배갈배기 사죽발이 등검증이 빌배기 공지 없는 탱강소 여러 배필 풀어다가 나갈 적에는 빈발이 들어올 적에는 찬발이 왈칵달칵 풀어다가 앞마당에는 암도적 뒷마당에는 뒷도적 받을 복도 많으시던 이댁대주의 노족이여 뒤로 가면은 뒷노족 받을 복도 많으시던 이댁대주의 노족이라 단풀 단풀 쌓인 노족 억심만석 쌓였으니 거부장자가 날 자리라 맑은 물도 기원하고 그리고 농사풀로다가 새해 대풍도 기원했으니 얼씨구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 우리 마을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만복수복 빌어드리러 떠나보세요 쓰러졌네. 야, 나 잤네. 가봐, 가봐. 예. 거북아, 거북아. 너 이게 왜 이렇게 쓰러진 거요? 너 어디가 아픈 게냐? 어디가 아프다 그러네. 가봐, 가봐, 가봐. 너 머리가 아프냐?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가봐. 이 발도 앞발도 바들바들바들 떠는 걸 보니까 너 다리도 아프냐? 이거 야단난데 그리야.
이 코로나 어때 코로나? 코로나? 콧물은 안 나오는 것 같고 가봐자. 야 너 혹시 그러면 허리도 아프냐? 에헤 이거 안 되겠나? 아 저 동네 사람들. 예. 아이 등껍데기가 있어라갖고는 허리가 없는 거북이가 허리가 아프다는 걸 보니까는 이 꾀병을 부리는구만. 꾀병을 부려. 예 이거 안 되겠어. 자 그러면 이 꾀병 부리는 거북이를 어떻게 할까? 침을 줘야지. 아 침을 놓아라고. 그렇지. 아 그럼 어떤 침을 놓을까? 대침. 아 그 비싸고 좋다는 동침을 놓으라고? 아이 대침. 아니 그 번쩍번쩍 빛나는 은침을 놓란 말이야? 대침. 그 비싸다는 금침을 놓으라고? 아이고 대침. 아이고 이거 알았네. 알았어. 아이고. 알았네. 대침을 놓란 말이지? 이 아프디 아픈 대침을 맞고 말이야. 너 거북아 이 대침 맞고 우리 인간 세상에다가 만복수복 많이 실어주려면은 이 춤이나 한번 신나게 춰야 된다. 알았지? 자 침 맞으러 들어가자. 아 잡아. 그럼 참 잽싸게 도망가. 자 잡았으니 됐네 이제. 자 이 대침 맞고 신나게 춤이나 추고 가자. 거북아 놀아라, 백석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아 놀아라, 거북아 놀아라, 백석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아 놀아라. 끌고 다니고 이게 웬 거북이가 아니고요. 네. 이대게 우리 마을에 만복수복을 빌어주는 거북인데 이대게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것 같으면 이대게 근심 걱정 삼재팔란 관제기설 우한질병 싹 걷어갖고 나오고 코로나도 그러고 우리가 싹 들어가서 신나게 이대게에서 놀 것 같으면 만복수복 망고목록을 이 등딱지에 미고 있던 걸 다 쏟아놓고 나올 건데 얼씨구 우리 집에서 놀시다 가시오. 만복 좀 들여가실래요? 네. 우리 집에서 고사 좀 한번 지내주시고 놀시다 가시오. 정말요? 네. 아 근데 우리가 그냥은 못 들어가고 값을 좀 쳐주셔야 들어가는데. 내가 쌀도 주고 떡도 줄 테니 놀시다 가세요. 아 정말요? 이것도 아 이것도 야자 동네 사람들. 아 이댁 주인께서 우리 여기에 들어가서 한 바탕 놀아줄 것 같으면은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준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신나게 놀아야 이댁이 부자가 되고 장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야. 얼씨구 그러지. 한 바탕 우리가 들어가서 노는데 우리가 이 문을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오. 이 문은 이 뭐니 뭐니 해도 이 기륭화복 인간사 기륭화복이 들고 나는 아주 소중한 곳이니만큼 얼씨구 우리 한바탕 문고사로다가 신나게 두드리고 들어가세요. 얼씨구.
터전님, 터전님, 터전님 전 고사드리나이다. 예. 아, 이 댁에 한 해 농사 씨앗을 보관하고 그리고 이 터전 이마전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님. 예.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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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지신 오방관신 선고드리고 안과 태평 수명장수 소원 성취를 빌나이다. 얼씨구. 조왕님전 고사드리나이다. 예. 1년하고도 12달 관연하면은 10석달 나날은 365일이라 그렇지. 이댁 조왕을 살펴보니 큰 솥과 작은 솥이 있는데 큰 솥은 밥솥이요 작은 솥은 국솥이라. 그렇지. 큰 솥에 불을 떼면 밥이나 소복하고 예. 작은 솥에 불을 떼면 국이나 출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댁에 우리 거북이가 놀고 가니 가물에 영화가 비칠 것이오.
이거 보니까 이제는 아픈 것, 꾀병 부리는 것 같지는 않고 가만가만 이대게 그냥 복을 빌어드리러 들어왔는데 아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저 동해바다에서부터 태백산맥 넘고 경기도 이천 돌아서 여기까지 올라니 이 거북이가 그냥 너무나 힘도 들고 배도 고프고 지쳐갖고 설랑은 자빠진 것 같으니 아이고 저 아, 그 진짜 아프고요 주인만에 우리 저 거북이에게 먹을 거라도 좀 주시오 알았어 알았어 아니 잠깐만 주인 아줌마 지금 그러지 말고 네. 먹는 건 좀 나중에 먹고 그래도 이대게 복을 빌어주는 복 빌어주는 소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네. 아 우리도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지 뭐 해드리고 먹어야겠네 그려 그렇지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사상 거북아 먹을 것도 많이 줬는데 고사빠는 해고 가야 되지 않겠어? 아 뭐 그런 거 말고 그렇지. 자 우리가 이대게 복을 빌어주는 고사빠니라고 하세요 아 좋지 구실구실 구사로다 불러드리던 덕담인데 천지가 역사가야 하늘이 생기시고 지벽이 축지하야 지방 땅이 생겼구나 사람 물다 말어라 수일씨가 물을 마려 실록씨가 동사법을 마려 날째 왕도 지국을 건너가니 어떤 지국을 부르시냐 충청도 부여는 백제윤씨 지국이여 두번 지국 잡으시니 송도라 송악산 왕건태조가 지국인데 세번 지국 잡으시니 평안도 평양군 기자 천년 단군 천년 위만 천년이 지국이라 세번 지국 잡으시니 경기도라 한양이라 전주이시 지국인데 백감마당 시살이냐 안마당에는 벼락살 싸움 난 데는 액살이요 사진 난 데는 결의살 부모님 돌아가 봉상살 봉상 벗어라 탈상이냐 대외지간의 공방살 하늘이 울어 천둥살 땅이 울어라 지둥살 이 벽제벽의 벽밭살 회태 끝에는 농맛살 안에는 디딤살 수채꾼형의 흘림살 살그랑 밑에는 탱글한살 지붕 마루의 용총살 마루대척의 성주목살 고개
고기도 선악살 나룻배 그룹배 선악살 이태백기도 선악살 산으로 가면 산신살 들로 가면은 용왕살 기름액살 힘으로다 금일 보사로 노예 가야 흘릉도 깊은 섬 아주 멀리 소별러니 만사가 되길 하고 백성아 연일러니 소원성치 바르니라 반제수야 아해 해라드려 나를 상하사십소사다 호기 보미로다 이러니 저러니 할지라도 건국은명 이대가정으로 드시거들라 밤이 되면 허리나 밝읍시고요 낮이나 되면 불이나 굴림듯이 성도 각각이요 문도 각각 가진 각성 사실적에 디정 대정 디정 말고 잣나무 건 만들린듯이 왕생기자 2021년도 한가위 맞아서 오늘 이 댁에서 많은 거 먹기도 많이 얻어먹고 잘 얻어먹고 잘 대접받고 나가면서 자 이제는 다른 집에 또 한바탕 가서 신명나게 복이나 빌어주러 떠나